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칼스올라인 방송의 새로운 장이죠. 2차파 FPS 전국대전 칼스올라인 오늘 16강 3주차 대결입니다. 우상민, 황성진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EM클랜과 뉴클리어스가 펼쳐집니다. 자,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응원단도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와주셨는데요. 자, 먼저 EM클랜의 선수들을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죠.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EM클랜입니다. 비록 이 멤버로 호흡을 맞춘지는 뭐 한 달여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팀이에요. 네, 뭐 EM 같은 경우야 뭐 사실상 워낙 오래된 그 클랜이고, 소위 카스바닥에서 춤 좀 따봤다 하는 사람 중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네, 정말 유명하고 전통 있는 클랜입니다. 네, 자, 리더 박창훈 선수부터 쭉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필사마라는 닉네임으로 가야지는 더 유명했죠. 네, 네. 서울 지역 예선 3위를 차지하고 현장에 올라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뭐 조성찬 선수도 소개되고 있고 서영훈 선수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이 EM클랜의 지금 현재 멤버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누가 뭐래도 프로젝트 KR의 멤버였던 쌈바 유승규 선수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취업부를 보면 EM클랜이 뭐 17년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재밌는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네요. 네, 오늘 전체 응원단의 대부분이 이 EM클랜을 응원하는 바로 그리고 지금 보시는 네. 쌈바 유승규 선수.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반갑네요. 네, 뭐 저도 오늘 오랜만에 보는데 화장님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봤는데? 예. 제가요? 네. 잘 쐈죠? 예. 유승규 잘 쏘냐는 뜻이 요즘은 굉장히 후지라 그럽니다. 무슨 표현으로는. 아유,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김상재 선수까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정말 2005년에 주로 활동하면서 프로젝트 KR의 명성을 뒤높였던 당시 프로젝트 KR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 멤버 유승규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EM 클랜입니다. 지금 이 하나의 클랜으로서의 이름은 뭐 크게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팀 중에 하나고요. 자, 상대하는 뉴클리어스입니다. 서울 지역 우승을 차지하고 올라온 팀입니다. 그런데 이 뉴클리어스는 사실은 방송으로도 그렇고 좀 신의 측에 속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EM 클랜과 같은 그런 전통의 강호를 만난 것 자체도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지역에서 서울 지역 우승을 했고 EM 클랜 3위를 했다는 거, 이런 부분도 아주 오늘 재밌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독특한 헤어스타일. 저예요. 되게 민감하죠. 요즘 저게 그렇게 뜨고 있다는 간지. 네. 난리 났죠. 수많은 여성들이 죽는다는. 마치 저는 딸기를 연생시키는. 야, 진짜요? 네? 저런 딸기요? 저런 헤어스타일이 진짜 쉽지 않은데. 자, 옆에 신승균 선수입니다. 지금 이 뉴클리어스 선수들에게 제가 여쭤봤더니 클랜이 만들어진 지는 한 2년, 그리고 이 멤버 김성훈 선수까지 쭉 다섯 명이 함께 호흡을 맞춘 지는 1년 정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는 모든 실력을 이제 슬슬 발휘하기 시작하는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김경원 선수 외모가 느낌 있는데요. 네, 박지성 선수를 얼핏 딱 카메라를 돌리면 그 느낌이 와요.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오늘 이 뉴클리어스 선수들은 헤어스타일이 만만찮아요. 신경 많이 쓰고 온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경기력에서도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한 2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카스가 좀 힘든 시기부터 팀을 만들어서 호흡을 마셨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머리를 못 잘랐군요. 네. 김현우 선수는 잘을 데리고 머리를 자르고 스스로 머리를 자르고 나머지 선수들은 머리를 못 자르고 마지막에 김강민 선수까지. 사실 방송 무대가 처음입니다. 이 선수들은 그래서 방송 무대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과연 어떤 팀, EM클랜과 뉴클리어스 서울 지역 우승팀 3위팀 간의 대결입니다. 내일부터 스튜디오 전반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즐겨주십시오. 먼저 EM클랜이 FCT로 그리고 뉴클리어스가 테러리스트의 임무를 맡습니다. 지금 화면에 잠깐 잡혔던 뉴클리어스의 김성훈 선수 화면이 잠깐 잡혔는데 본인이 방어구를 사고요. 네. USP를 누군가가 사준 것 같거든요. 이제 네. 김성훈 선수가 총을 좀 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은. 그렇죠. 네. 지금 개인 화면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신승준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성광을 또 손에 들은 걸 보고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첫 번째 그 라운드에 지금 자금을 가지고 짜낼 수 있는 네. 자금을 가지고 나름 짜 신승진 선수가 사줬나 보는가요? 사준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성광 하나 든 것 같죠? 자, 어쨌든 화력을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김성훈 선수. 김성훈 선수가 뭔가 해줘야죠. 잘 해줘야죠. 김성훈 화면을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네. 자, 지금은 김강민 선수의 화면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네, 김성훈 선수 위치가 터널 쪽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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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규. 아, 벌써 둘이나 빠빠가. 네. 확실히, 네. 어, 그래서 김성훈 선수가 확실히 둘이 없는 대학하면서 아,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센터 쪽에서 붙었죠? 김성훈이가 지금, 김성훈 선수가 지금, 어, 나름대로 밀어준 그, 네네네. 네.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캐치해요. 어, 지금 그러면서. 네, 이거 초반부터 초반, 아, 있네요. 예. 네, 있어요. 자, 아까 없었어. 예. 네, 네, 자, 그런데 2대1이고, 지금 김성훈 선수가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아, 것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됐어요. 그리고 김성훈은 방어구도 있잖아요. 그럼요. 아, 1대1로 만났을 때 지금, 분명히 이겨야 돼요. 배에다가 지금 뭐 하나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 하나 뭐, 배 깔고 있는데. 아, 초반 전략이 상당히 좋았죠? 이제 뭐, 총을 건네주는 그런 플레이도 그렇고요. 자, 서영훈 선수가 지금 하지만... 지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잡힙니다. 자, 백업하고 있던 김경원 선수에게 잡히면서 테러리스트로 전반전을 가져가는 뉴클리어스. 일단 작전 자체가 정말 참신했어요. 아, 근데 뭐 김성훈 선수한테 일단 그 USP를 사주고 아, 본인은 방어구를 한 다음에 USP에 탄창만 두 클립을 산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김성훈 선수가 사실상 이게 되게 근데 저는 이런 작전을 별로 예전부터 선호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결과론적으로 본인들이 이겼기 때문에 잘 선택한 작전이다라는 거지 김성훈 선수가 머리 띵 맞고 갔으면은 왜냐면 방어구가 어쨌든 800불 깎고 살 수 있는 거는 헤드기어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김성훈 선수 위치 자체가 네. 처음에 이제 상대방을 맞닥뜨리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준비를 많이 해온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네. 어, 불안한 요소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위치를 네네. 잡자 이런 거 참 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따지면 뉴클리어스가 정말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왔구나라는 생각 드는데요. 아, 뭐 김성훈 선수가 그만큼 팀원들의 신뢰를 받는 거죠. 신뢰를 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플레이 이런 작전이 나왔겠지만 사실상 이제 이런 작전은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쓰면은 어, 잘 써요. 김성훈이가 잘 써네요. 지금 뭐 다른 거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김성훈 선수가 또 아까 오, 네, 그래서 잘 쏠 것 같이 생겼다고 말씀 좀 하셨었어요, 초반에. 그렇죠. 네. 그렇죠. 잘 쏴야죠. 네. 아, 10번의 사지가 됐습니다. 뭐, 어쨌든 세이브 라운드에 네, 네. 뭐. 그리고 사실 좀 재밌는 게, 16강에서 4경기 모두 첫 번째 라운드를 시티가 이겼는데, 처음으로 이제 TR이 이겼고, 그러면서 아야. 좀 이어가는. 그 시티는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모아야 되죠. 그렇죠. 보통, 어, 테러가 한 경기 정도, 예, 네, 세이브할 네. 때, 예, 시티는 좀 더 해야 되니까요.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뭐, 무조건 더 해야 네. 무조건 두 번 해야 됩니다. 아, 뭐, 어, 일단, 시티는 좀 비싸거든요. 그렇잖아요. 고유가예요, 그쪽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네. 세이브를 기본적으로. 주력총인 뭐, M4가 3,100골, 아, 3,100달러? 네. 그렇다는 게 가장 좀 치명적이죠. 그래서 뭐, 일단 세이브를 두 번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일단 뭐, 명백한 사실인데, 지금, TR이 과연 상대방의 아, 자금을, 어이고. 센터에서 폭을, 폭을 보여주고, 이쪽을. 유승규 기르네요. 예, 하나 아, 근데 유승규거든요. 4대4. 잡히죠. 네. 유승규 선수가. 잘 이, 쌈바가요. 괜히 쌈바가 아닙니다. 어, 브라질 스타일이에요. 네, 왜 브라질 스타일이죠? 어,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깐죽거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유연하면서. 간죽거리다. 네. 네, 네. 이거를 뛰죠? 같은 편 입장에서 신뢰가 가득인데 지금 아, 어, 같은 편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나죠. 무리죠. 갔어요. 자, 셋. 밀게 했는데 백업이 나왔고 유승규 터널 밑쪽이죠? 3대3. 네. 지금 여기서 아, 야, 유승규 잡았어요. 야, 이거는 2대 아, 폭이 남았죠.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2대2까지를 만들어냅니다. 아, 유승규 체력이 좋아요. 아, 근데 지금 문제는 아, 뭐 유승규 선수가 어쨌든 방어구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이 김성훈 선수가 LK로 초탄만 그냥 딱 아, 그냥 네. 몸통샷만 해도 사실상 혹시 야! 아, 유승규 아, 지금 아니? 지금 완전히 양팀 에이스 유승규와 네. 김성훈의 싸움인데요. 아, 김성훈 선수가 일단 서영훈을 잡아내면서 유승규, 김성훈 에이스들끼리 나왔어요. 시간 끌어도 되죠? 시간 폭, 뭐 폭만 보고 10호가 지금 어디 있는지 봐요. 아, 아, 집었어요. 10호 털하겠죠. 유승규는 아, 여기서 굳이 건... 아, 김성훈 선수가 올 걸 아는 거죠? 네. 시간 보고 야, 폭을 집었기 때문이야.
아니 유승규가 사실 그, 지금 그, 이번 그, 라운드만 그, 4킬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유승규는 정말 잘했지만 아, 네네. 잘 되고 그 머리 좋네요. 근데 어쨌든 김성훈 선수 요즘에 누나한테도 먹히는 머리예요, 이 머리가. 아, 그런가요? 네. 저한테는 예, 들이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진짜 김성훈 선수와 유승규 선수가 지금 어느덧 EM 클랜과 뉴클리어스의 핵심으로서 뭔가 자존심 싸움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 저는 뉴클리어스의 프로필을 받았을 때 야 이거 웬 듣보잡이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성훈 선수의 플레이를 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여태 약지로 나올 않았다는 게 좀 의심스러울 정도의 좀 플레이가 지금 방송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네. 이 뉴클리어스 선수들이 그동안 많은 대회에 참가를 하면서 그동안 경험을 쌓은 것이고 너무 전진했죠. 네. 조성찬 선수. 자, 자신들의 실력을 이제 뭔가 좀 보여줄 거다. 비뚤렸어요? 얘기했어요. 자, 센터 쪽에 그리고 와, 이거 둘. 네. 아, 조성찬 선수가 왜 이렇게 앞으로 터널 쪽으로 굳이 나올 이유가 없었는데 전진하고 풀린 게 좋았죠. 센터까지. 야, 이거 진검승배에서 이렇게 밀리나요? 완전 털렸는데요. 네. 시포도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전체 맵 상황에서 지금 센터하고 비를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네, 네. 살살 지금 화면상에 잡히고 있는 박창훈 선수의 할 게 없어요. 네. 박창훈 선수 할 것도 없고요. 뭘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네. 지금 박창훈 선수 총을 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총도 살리고 저 방어도 살리고 다 살려야 돼요. 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뒤쪽으로 또 빠져서 쫓아와요. 잡아서 뒤. 살리지 못합니다. 테러리스트 윈 4점까지. 사실 이번 라운드는 EM 클랙이 뭔가 잡아줘야만 좀 쫓아갈 그렇죠. 수 있는 예, 계기가 되는 라운드였는데 결국 다시 뉴클리어스에게 주면서 조금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센터 볼게. 네, A랑 센터 하나. 네. 네. 지금 A W랍니다. A W. 어쨌든 A W인데 A W라고 이제 수정하는데 나 A W니까 센터 보겠다. 그 얘기한 거죠. 근데 지금 이엔 클랜 같은 경우는 세이브 중인데 네. 사실 센터를 본다는 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센터 거실을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네. 무조건 봐야죠. 그럼요. 아, 세번째가 하나 잡아주는 걸로 만족해야 되겠는데요. 네, 방금 세 번째 일단 세 번째 라운드 진검승부 라운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게 네 번째 라운드죠. 네. 사실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진검승부 라운드에서 역전 첫 번 진검승부 라운드를 이겨야지만 그나마 이제 승률이 한 30% 정도가 되거든요.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네, 그걸 놓쳤다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좀 초반에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 연결이 되고 있어요. 네. 자, 뉴클리어스 역시 서울 지역 예선. 아, 그렇죠. 예, 1위를 차지하고 올라온 팀 답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EM도 이렇게 쉽게 물러날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자신들의 흐름 쪽으로 갖고 오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 또 승부를 내죠. 네, 흐름 싸움에서는 사실상 두 번째 오는 진검승부가 사실상 본인들에게는 뭐 큰 줄기거든요. 네, 지금 네네. 이번 라운드요. 네, 자 박성훈 선수가 일단 김강민을 하나 제압하면서 공격수를 줄여놓는 데까지는 성공이 됐고요. 네. 박창훈입니다. 네, 박창훈 네. 선수가. 필, 필. 네, 예. 박창훈. 네. 아, 박성훈이라고 들었어요. 네. 저도 이렇게 들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아직 귀에 들으시고 살이 쪘나요? 아,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아, 꼬투리 한번 잡아가지고. 네. 네, 아, 화려해지는데요, 분위기. 안 잡히거든요, 그 꼬투리를. 네. 아유, 네. 자, 에이스 예. 붙네요. 여기, 아, 여기, 여기 성강, 원바운드로 성강 하나 네. 들어가야 되는데요, 성강. 뒤쪽에 박창훈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올 타이밍도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면 기다리는 쪽에서 이건 나 잡수쇼 하는 거죠. 둘이 같이 나오는 거야. 네. 더블로 들어왔는데. 네, 그러니까요. 아 박창훈 하나씩 하나씩 그냥. 박창훈 선수요. 네, 박창훈 선수 네. 잘했어요. 잘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TR 입장, 그렇죠, 그렇죠, 입장에서 네. 말씀드리면은 보통 저렇게 A 롱지역 A 도어를 통과할 때는요. 아무리 내가 두 명 세 명의 공격진을 형성했더라도 원바운드로 그렇죠. 하나 버티고 근거리 하나 원거리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아, 유승기가 또 하나 서영훈 선수까지. 야 이번에는 드디어 EM 클랜의 수비가 성공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뭐 유승규 선수 역시 대회 경험이 워낙 많아요. 오케이. 센터 승부 빠지고 테란 또 에이셋 모시는 거. 방금 에이셋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리고가 그러면 A 사이트 A 도어 쪽 전진 안으로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유승규는 AW 맞네요. 에이셋 도어로 가네요. 그러니까 에이셋을 가자는 얘기는 뭐 거의 일반적으로 그럼 계단을 비워놓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센터가 완전 프리 지금 그렇죠. 그냥 센터가 구멍이에요. 이럴 때 테러가 들고 나올 수 있는 작전은 센터비거든요. 네? 센터하고 비를 동시에 끝이죠. 던지면서 딱 들어가면은 B 사이트에 있는 두 명의 수비수는 완전 진짜 죽는 그쵸. 거예요. B 선수가 중요해요. 지금 신승윤 선수가 센터 쪽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고요.
유승기 수비. 선수는 그걸 잡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포지션을 빨리 알아야 될 텐데요. 그 수비를 하고 있는 A사이트 전진을 간 3명의 선수들이 아예 A사이트 도어를 질러서 그냥 나간다면은 역으로 그렇죠. CT가 완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뜨끈해지죠. 네, 그럼 서로 이제 힘싸움이 그 배분이 되는 건데 이게 클랭이 지금 약간 빠졌네요. 그러네요. 초반에 빠르게 이제 네 센터가 이후에 비를 지금 비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그럼 뭐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주성찬이 혼자 일단 지키고 있거든요. 네, 신성균이 들어가잖아. 센터 받침이거든요. 서영호 선수까지 센터비가 이렇게 되죠. 이게 센터비거든요. 네. 센터비가 좀 너무 늦게 났어. 센터비가 한 10초 정도나 15초 전에 센터비를 같이 밀었으면은 네, 네. 지금 B사이트에 있던 수비수 두 명은 그냥 묶여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B사이트 지키고 있던 선수들에 의해서도 제압이 됐고. 아 근데 문제는 이거 그게 센터비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이겨내죠. 일단 설치를 하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야 이거는 조금 오바다. 아니 이걸 다 이긴 거예요 이엠이. 그렇죠. 아니 숫자상에서도 물론 앞섰는데 김정민 선수가 순식간에 중요한 건 너무 쉽게 도어 쪽으로 들어왔고 그게 두 명 모두 잡히면서 야 이렇게 쓸리네요. 아 이거는 실수죠. 이엠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지금 숫자로 한 명이 더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영역을 먹고 먹히는 관계 중에 지금 누클리어스는 갇히는 형국이었는데 그 갇힌 상태에서 킬링 거예요. 그러니까 덕분에 뉴클리어스가 한 라운드를 내주면서 EM클랜에게 라운드를 계속 분위기를 줄 수 있었던 것을 김경민 선수가 혼자 확 뺏어왔습니다. 네, 김경민 선수요. 김강민 아닌가요? 아 지금 계속 지금 이름으로 얘기가 되고 있네요. 아 김경원, 김강민 이렇게 네. 아니 네. 이름이 안 친해요 이 선수들하고 제가 이해만큼 좀 친하거든요 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좀 헷갈리죠 저희는 참 김강민, 김경원 네. 방금 네. 이야기 좀 다시 이어서 하자면 도어 쪽으로 정면을 너무 정직하게 두 명이 들어간 게 빠지고 좀 그럴 수는 없었는데 아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진검승부 이겨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그냥 네, 네. 속대만 털리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어요. 자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6대1이 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행클랜은 세이브를 했어야 되는 라운드였습니다. 근데 이행클랜이 이제 그 세이브를 했어야 되는 라운드에서 오늘은 지금 3반 유승규 선수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치요? 지금 유승규 선수는 허를 찌르는 패턴으로 세이브를 하지 않고 그냥 완전 풀로 샀어요. 풀로 사가지고 방어구도 입고 다 있는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완전 상대방의 그 숨통도 건드리지 못하고 완전 휘둘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이브를 지금 이번에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뭐 화력 면에서도 차이가 너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중에 하나 이렇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자금이 관련 그러니까 EM의 입장에서는 EM 오더의 판단에서는 내가 여기서 상대방은 내가 이기고 지구를 한번 반복했으니까 당연히 세이브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상대방의 생각에 허를 찔러보자는 생각으로 세이브를 안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생각 자체를 완전 그래 너네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 생각 안 하니까 라고 생각한 것처럼 뉴클리어스가 그냥 쑥 밀었어요. 이럴 때 오더를 내린 사람 입장에서는 참 허무해지죠. 힘들죠. 아,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한번 짜내던가 자신이 세이브할 때를 놓치면 타이밍을 놓치면 그 뒤부터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자,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 예, 이번 라운드가 진검이죠. 네, 네. 네. 이거를 EM 클랜이 어떻게든 좀 잡아가야 돼요. 네, 진검인데 아마 풀셋은 아닐 네, 거예요. 자, 그래서 B사이트 들어가면서 둘, 일단 잡혔고요. 이거는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둘을 잡고 B사이트 도 밖에서 둘을 잡은 상태에서는요, 당연히 밀고 들어오거나 혹은 그렇죠. 홀드를 하거든요. 근데 그 홀드를 하고 있는 상태를 무슨 아예 B사이트 멍멍이 구멍 쪽으로 예? 빠지는 것도 믹스업 운동을 해보는 것도 나쁜 생각이 아니었는데 유승규 선수가 샷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살리네요. 합니다. 자 박창훈 네. 선수 혼자 남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세 명의 공격수가 살아남아 있고요. 네, 살리는 게 낫죠. 네, 쭉쭉 빠집니다. 10호 설치 됐고 아 박창훈 선수 얼굴에 짜증이 가득한데요. 네. 아니 지금은 네. EM 클랜 입장에서는 네. 풀리질 않아요. 네네. 아니 이겼어야 되는 라운드를 졌기 때문에 그게 7번째 라운드였거든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성훈 선수에게 좀 플레이가 뉴클리어스 쪽에서는 단연 좀 돋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10호 터졌고요. 이번 라운드도 역시 뉴클리어스가 가져갑니다. 네. 아 그래, 지금 나타났어요. 코스플레이 한번 하자. 천천히 하자. 엄청 가져는지 가져왔는데요. 네. 다시 봐도 천천히 하답니다. 네. 아 근데 지금 잠깐 뭐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
EM 쪽 클랜 뒤에 레프리가 지금 그 필리브스터 정창규 선수라고요. 네. 아, WCG 저희가 이제 3위라는 동메달을 땄을 때 카스 부분이요. 그때 이제 한옥을 뛰었던 선수가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알바를 하러 지금 레프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전설의 게이머가 지금 레프리를 하러 왔다. 네. 카메라 감독님 한번 잡아주세요. 네. 네. 카메라 한번 쫙 빨아줘야죠. 사실 그때. 아니 왜냐면 본인은 좀 민망할 수도 있어요. 네. 유명한 선수고. 예.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 이 선수는 아, 이 선수는 아니, 저희 클랜 동생이고요. 네, 네, 반대쪽이에요. 반대쪽. 아, 네. 네. 이런 WCG 동메달리스트. 아 그때 현역 멤버였. 스나이퍼였고 필리브스터라는 아이디 닉네임이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네, 후반부 이 선수였습니다. 군 제대를 하고 국가에 의무를 바치고 아 지금 잠깐 알바 왔어요. 잠깐 다시 경기 얘기로 돌아가면 EM 클랜이 이번에 이제 뭐 좀 짜내면서 승부를 내기 위해서 후반부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되돌리기 위해서 승부를 벌고 있는데 경기 하나 잡고 잡혔고요. 지금요 EM이 근데 못한 게 아니라 계단을 더블로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 나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더블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사실 탈을 하고 있는 뉴클리어 선수가 너무 잘 쏜 거예요. 그러게요. 자, 그러니까 2대1 근데 조성찬 선수가 뒤를 잡으면 자, 혼자서 둘을 잡아간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 이거 폭 떨어지고 이거 유리해요, 시티가. 감당해 볼 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이었는데 자, 1대1 아, 바뀌네요. 자, 근데 심포가. 지금 화력이 아, 근데 괜찮아요. 지금 좀 펴줘. 아, 장전하네요. 아, 지금 10호가 설치됐는데 이걸로 올렸어요. 10호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급해지죠. 저 같으면 뛰어내립니다. 일로 뛰어내립니다. 밑으로 떨어져서 나왔어. 아, 이거 떨어졌겠죠. 야! 야, 이거 조성찬 야, 마지막에 결국 야 2대1 상황을 이겨냅니다. 설치됐습니다. 야, 성공을 했어요. 여기서 조성찬, 아 진짜 EM 클랜에게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왜냐, 이대로 더 벌어지게 되면 후반전 들어가서도 가망성 거의 없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파마스가 뭡니까? 파마스를 짜내가지고 야, 울려라. 잡아냈어요. 이겨냈죠? 15 뿅을 바꿔, 강민 뿅을 바꿔. 아, 그 다음에 이번 라운드까지 따내느냐가 관건이죠. 네, 후반 아, 지금 여러분들 그 EM 쪽 그러니까 파란색 그 게이지를 보시게 되면 숫자가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 달러가 네네. 보시면 정말 가난해요. 그렇죠. 지금 국가 보조가 필요한 상태예요. 저쪽은 지금 개 탔죠. 네, 저쪽은 지금 뭐 적금 한 3년짜리 네. 탔어요 지금. 아, 김성호 선수 킬수 높기 때문에 9,000달러가 있어요. 럭셔리 네. AW 사서 막 그냥 줘도 되죠? 네. 그렇죠. 뿌려야 돼요 이런 순간에. AWP 두 달러 사가지고 줘도 되고 네. 뭐. 그러면서 처음 또 하나 근데 AWP를 안 써요. 지금 재밌는 거 그렇게요. 새로 굳이 AWP에 의존하지 않는 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을 할 때는요. 왜냐면 한두 명의 선수가 AWP를 사게 되면은 작은 사이클이 꼬이거든요. 테러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런 게 2,500불인데 AK가 네. 규격 총이. 근데 AWP는 4,750불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설치도 됐고요. 위치가 테러와 시트가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유승희 선수가 야 이렇게 잡아내면 자 그래도 A사이트 쪽에 하나는 제압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어두운 그늘 속에 김성훈이 하나씩 김현우까지 거들었어요. 아저 너무 움직하게 제가 아까 저희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힘든 상태다. 꼭 국가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이거를 지금 완전 또 지금 정말 완전 털린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세이브를 하고 얘네 이 전진 네 14라운드 15라운드 승부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종전 라운드에는 어떻게 그렇게 A 사이트 B 사이트를 동시 다발적으로 그렇게 내줄 수 있어요? 서로 좀 비꼈어요. 네. 완전히 역할이 바뀌었어요. 네, 색깔이 뭐. 바뀐 듯한 느낌이었다니까요. 그럼 이제 뭐 H조수 빠르게 가죠. 뭐 아무도 계단 올라가고요. 때문에. 세이브 라운드일 때 상대방의 힘이 약할 때 확실하게 밀자. 야, 너무합니다. 네. 막 다 던지고요. 자 그래도 박세훈이 하나 풀셋이니 뭐 네. 그런 상태로 지금 뭐 EM 입장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이제 깝깝하죠. 이제 세이브를 해도 돈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과연 루더가 세이브를 두 번을 하냐 이번 한 번만 그렇죠. 하냐에 대한 판단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인데 지금 성향으로는 바로 짜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렇게 말릴 때는 아예 그냥 한 번에 쉬고 가는 것도 보는 것도 그냥 한 번에 승부를 보는 것도 안전하게 왜냐면 지금 네. 7라운드 이후에 작은 산이 계속 그 힘들었거든요. AK를 두 명이나 집었다는게 이거는 아 그러면 사죠. 그러면 사죠. 무조건 진거사는 거죠. 짜내는 거죠. 무조건 지금 총 들고 있는 선수들이 주는 거죠. 10번 설치가 폭파가 됐고요. AK 한 사람밖에 없네요. 에 마지막에 이거 아니 터지기 직전의 네. 순간이었는데 거기에서 총 사네요. 그래도 사죠.
알죠. 아, 이번에는 이승규 선수의 오더가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자 이제 남 라운드 2라운드고 여기에서 더 이상 이어클랙은 뭐 뒤로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총 다 예, 김정우 선수 만 달러를 돌파했네요. 12,000달러가 됐어요. 네. 지금 현재 4킬이고요. 이승규가 빅사이트 그 홀 1층하고 네. 2층하고 같이 민 거거든요. 근데 센터. 지금 지하를 센터. 빨리 올라와줘야죠. 아, 지하를 너무 그렇죠. 혼잡았어요. 지금 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대신 밑에가 아래 그 얇은 대신에 위쪽에서 3명이 밀어주니까 지금 그래도 아. 정리가 된 거거든요. 자 그리고 SIT 쪽으로 네. 2명 센터에 예, 수비수 3명이 가는데요. 자 10번을 벌써 그렇죠. 설치가 됐고 가고, 쇼트로 가고 지금은 좋은데 아, 슛에서 올려줄게. 자 김상진이 풀백 아. 지금 잡았어! 잡아야죠! 잡았어요! 그 안에서 바로 당합니다. 이거 근데 유리하거든요? 지금 플래시맨도 있고요. 콕픽, 야. 김성훈. 일단 밀어냈고요, 한 번. 이렇게 되면 집중이 되죠? 당연히 되죠? 해체가. 되죠, 됐습니다. 네. 되죠. 네. 자, 이번 라운드는 진짜 EM클랜 입장에서는 정말 꼭 가져가요. 특히 오늘 EM의 응원단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지금의 이 분위기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니까 제대로 응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응원 제대로 하시면 저희가 막 보여드릴 텐데 EM클랜 응원단을 위해서라도 더 힘을 좀 내야겠습니다. 아, 네, 지금 뭐 워낙 어느 베이스를 총을 버리고 가네요. 승진 내려와서 마무리. 센터 승부고 저거는 조금 겸손한 행동이거든요. 왜냐면 그 돈이 없는 상대적으로 네. 돈이 없는 카운터 테러리스트 집을 수도 있죠. 둘다가 네, 보스들이 그걸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국산 FPS처럼 일정 시간 지나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저총은 이 라운드까지 끝날 때까지 네. 그래서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화력이 떨어지는 뭐 글록이라든가 이런 뭐 총을 그냥 베이스에 쭉 뿌려놓고 그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낚시죠. 네. 네. 일부러 일부러 네. 일부러 네. 약으로는 뭐.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거에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AK나 M4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네 그런 거는 실수죠. 자 이거 오더가 어떻게 가나요? B랑 센터로 예. 나눠서 갈 것 같은데 기다려. 야, 지금 전차 이럴 때는 전차를 좀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네. 네, 이게 지금 김현석 선수거든요. 아, 근데 미끼가 지금 잡아내요. 네. 아, 유승규가 그래도 센터 끊고요. 유승규가 이번에 판단 잘했네요. 왜냐면 그다음 바로 위로 김현우 선수가 미끼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사실은 센터를 찔러본 건데 유승규 선수가 이거 미끼다라고 찔러서 걸 끝나고 맞잖아요. 네. 아 이걸 하나 잡았어야 되는데 유승규가. 그렇죠. 자 하나 가둬둘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위치 좋아요? 풀뱅이나 있나요? 천천히 하나. 아 깊게 왔는데. 아 유승규랑 사인을 맞춰서 뒷심에서 밀리고 맙니다. 안 받았을 때 들어갔어요. 자 이번 라운드도 확실히 EM클랜이 좀 가져가면서 4점대까지 끊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에 마무리해서 이게 EM클랜이 이게 싹 좋지가 않네요. 계속해서 EM클랜이 뭐 아무래도 이제 이 클랜 자체는 워낙 이제 오래됐습니다만 이 멤버로서 연습량을 많이 소화해야 될 것 같고 호흡 문제도 있고 다 그러네요. 네. 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소위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지금 좀 중요한 라운드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게요. 또 특별히 진선 승부 라운드 꼭 가져가야 되는 라운드에서 뒤에 가서 확 밀린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였어요. 네. 결과적으로 12-3 이거는 뉴클리어스 입장에서는 좀 손쉽게 라운드 가져갈 수 있는 후반 가서도 지금 기분 좋게 플레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죠. 네, 일단 뭐 유승기 선수의 EM클랜에서의 모습도 돋보였고 그리고 김성훈 선수 뉴클리어스에서 국가가 돋보이는 플레이 했는데 결국 네, 전반부는 뭐 김성훈 선수가 좀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갑니다. 후반전 현재 3포인트를 딴 EM클랜이 테러리스트로 그리고 뉴클리어스가 CTM으로 맞습니다. 같은 작전이네요. 유승규가 방어구를 사고 유승규가 던졌어요. 네, 던져줬죠. 네, 유승규가 잘 쏘니까 유승규가 원톱을 하겠다 이거죠. 자 근데 그것이 먹혀들어야 됩니다. 유승규 선수가 뒤쪽에 서 있죠. 먼저 죽으면 안 되니까요. 네, 그러면서 네. 너무 딘데요. 대답했었는데요. 유승규 선수가 너무 뒤로 쳐져 있네요. 계단 패스트에서 그러면 네. 그러면 A 도어를 밀었다라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A 사이트 그렇죠. 지금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 걸 유승규가 잡겠다는 건데 야! 다 잡았나요? 둘! 셋! 네 잡았어요 유승규가 셋을! 야! 일종의 몰아주는 게 앞에서 먼저 끊어서 아니면 앞에서 러쉬라도 잡겠다는 게 아니라 A 쪽 숏으로 빠르게 들어간 거를 이제 돌아오는 A 쪽에서
기다렸다가 잡겠다는 건데 완전히 먹혔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유승민 선수가 결과적으로 3킬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데 지금 C4를 계단에 가깝게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계단이 비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A 도어 쪽으로 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A 사이드 도어의 뒤를 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A 롱 쪽을 향해서 C4를 선을 했어야 되는 게 사실은 그렇죠. 맞는 플레이인데 지금 C4를 셋업하는 그 4명의 선수가 약간 그 결과적으로야 뭐 성공 작전을 성공해 결과가 결국 성공했을 때 되는 거죠 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라운드는 당연히 EM클랜 입장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역시 앞에서의 이제 니클리어스의 상황이랑은 좀 다르네요. 이렇게 유승기 선수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도 계단 간다. 뭐 역시 또 세이브기 때문에. 야, 네, 세이브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상황이 예 둘이나 예 놓쳤고요. 그런가? 나이스! 이야, 이거 보세요. 청투샷 잘 쏘는데요. 네, 김현우 선수. 그래, 죽이고 도망가죠. 총도 먹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허락할 수는 없는 거죠. 네, EM클랜 입장이죠. 자, 이제 슬슬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EM클랜입니다. 좀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첫 라운드 가져갔고. 네, 사실 에이따 사달랍니다. 와, 에이따. 아, 네, 하세요. 그러니까 세이브 라운드가 끝나고 이번 라운드가 세이브 라운드니까 네, 세이브 라운드가 끝나고 그 에이따 필요해서 사달라, 김현우한테 사달라라는 얘기를 아무래도 돈이 제일 많은 선수한테 얘기를 했겠죠, 김성훈이나. 네, 뭐 김성훈 선수가 뭐 킬스가 좋기 때문에. 네. 뭐 김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앞에 이제 TR로 플레이할 때 참 위키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위키가 이제 상대편 수비를 잡아내면서. 상대편을 많이 흔들었거든요. CT로 할 때 뭐 성찬이 A로 성찬이 혼자 계단 나고 수비수들이 전원이 네, 전원을 이제 나온다 나오면서 하나하나 그리고 하나 조성찬 선수가 순식간에 둘 잡아냈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형태의 그 테러리스트의 그 뭐랄까 포지션이었거든요. 왜냐면 아예 그 후진을 해서 A 도와 센터 쪽을 역으로 밀고 오는 CT의 움직임을 예상하는 포지션을 취하던가 했는데 지금 한 명은 A 도어에 있고 한 명은 센터, 지금 센터를 네. 조금 약간 의아한데요. 근데 뭐 한 선수는 센터를 오는 걸 막겠다. 한 선수는 네. 뭐 그렇죠. A 도어를 이건데 네. 그럴 바에는 베이스 쪽으로 빠져가지고 센터와 도움이 나지 않았나 라는 게 있습니다. 자 김성훈 그리고 신승준 네. 둘 남았는데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화려하게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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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조건이었다면 저렇게는 아마 안 썼을 겁니다. 자 폭탄 터졌죠. 무난하게 EM클랜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멘탈을 짧은 우리 쪽으로 전체 스코어 12-6 반쯤 따라왔네요. 2번이 좀 중요하죠. 그렇죠. 중범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따라붙게 되면 올리고 롱에서 그 각 재는 거 나오는 거 맞죠? EM이 만약 여기서 가져가게 된다면 훨씬 더 근소한 네. 차이로 접근할 수 있어요. 지금 A사이트 롱에서 각 재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A사이트 도어를 가겠다는 얘기죠? 자 센터 예. 근데 계단 센터 B인데요. 그렇죠. 또 유승규는 A로 오는 거를 커트하기 위해서 서 있고요. 빠졌고요. 조성찬이 조성찬은 미끼고요. 예.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선수는 미끼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혼자 지금 여기서 얼마나 흔들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센터에서 커팅을 잘해주냐 못해주냐가 날려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계단을 미끼 역할을 잘해주면 B에 두 명이나 있는 선수가 한 명을 깨먹으러 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선수를 잘라내겠다라는 EM의 지금 생각이에요. 지금 센터에 홀드하고 있는 선수들이 네. 그래서 미끼가 지금 여기서 연기를 잘해줘야 돼. 그 깐내 나갈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 연기를 해줘야 지금 센터의 선수들이 낼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자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비수들의 움직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조성찬 선수예요. 자 유승규 선수는 창호야 A 답자리 조심해. 자리에서 네. 다시 센터가 그냥 나가네요. 비를 그냥 노골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아서 근데 들어가요 B가... 들어가 조성찬 네 B 쪽 센터 쪽 나온 거 보고 들어가는 거를 조성찬이 지금 일단 네. 지금 센터하고 B가 제일 높게 나오고요. 그렇죠? 센터하고 네네. 계단이 찔릴 때 지금 이제 B의 스포맨이 그렇죠. 들어온 거거든요. 야 근데 이거는 다소 위험할 수 있는 작전이었는데 자 센터는 일단 뚫어냈고 센터가 오히려 미끼가 되고 그러네요. 미끼가 또 그걸 중간에 커트하네요. 그러니까 센터하고 B하고 같이 만나겠다. 근데 아하. 센터 B에서 계단이
유황이 된 거죠? 그렇죠. 뒤쪽으로 서비스 하나 김성훈 선수가 빠져봤습니다만 잡혀버렸고요. 10호는 벌써 설치가 돼서 지금 쭉쭉 갑니다. 뭐 남한 선수는 도망가야죠. 네. 김강민 선수. 네. 이게 또 처절하게 가야 돼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처럼 사에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네. 세 방향에서 지금 좁히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하나 잡으면 에이트 올드 살렸어요. 네. 아, 이승기 선수 굉장히 좋아하죠. 아니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게요. 방금 같은 진검도 이겼기 때문에. 유승기 선수가 저희는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예 즐기면서 게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래 즐기는 사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뭐 게임 리그나 뭐 어떤 토너먼트 자체를 좀 오래 쉬었기 때문에 감히 이제 뭐 예전 같진 않겠습니다만 그 플레이 자체가 그냥 보이나요? 네. 네. 아, 그리고 이정도 선수면 이게 승리를 할 때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때에도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는 그런 쾌감 이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점점 플레이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선수들은 더 무서워져. 그렇죠. 예. 자, 하나씩 맞교환. 계단을 혼자 들어가는 게 조금 안 좋았죠. 이제 계단 같은 경우는 수비하는 쪽에서도 사실상 좀 거꾸로 보시기 때문에 애매하죠. 네, 보통 이제 그 일반적인 매치나 클랜전 같은 경우는 뭐 팀내에서 좀 구멍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계단을 봅니다만 실제 팀들은 계단의 에이스들 보거든요. 그렇죠. 계단을 제일 잘 쏘는 선수들이 라이프를 제일 잘 쏘는 선수들이 계단을 보고 다음에 네, 뭐 들어가요. 들어가요. 어. 들어가서 오 근데 나이스 유승규 세이브라운드예요. 세이브라운드예요 네, 지금 너무 많이 근데 총을 아 그래도 역시 유승기 하나 잡아냈고요. 하나 더 1대1 아 뒤로 온다는 걸 읽었어요. 네. 없어요. 근데 김현우는 김현우 선수가 와 몇 킬 했나요? 네. 유승기 지금 몇 킬이죠? 지금 단연 야. 혼자 14킬 네. 사실 좀 세이브인데 위험했거든요. 위험할 뻔한 걸 유승기 혼자가 또 이렇게 또 집어냅니다. 아, 나머지 선수들도 좀 해줘야 되는데 좀전 라운드에서 네, 혼자 한 4킬 정도 하지 않았나요? 네, 뭐 3킬인가? 네, 그 정도 한 것 같고 4킬인가요? 네, 유승규가 에이터 들었네 오랜만에. 에이터 보고요. 야, 야, 신 나서 이렇게 되면, 야, 네. 또 진검인데 네. 시작하자마자 한 명 뛰다가 그냥 하나 맞은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제 뭐 한쪽이 약해지죠. 센터가 약해지거나, 네, 뭐 슛이 A가 약해지거나, 이제 그건 어차피 이제 그 뒤쪽 오더의 판단의 몫인데. 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센터. 보통 저럴 때는 그냥 B를 혼자 고립시켜 놓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팀마다의 색깔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게 정석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일단 힘이 쭉 빠진 거기 때문에. 아니 가자. 셋이 막으면 둘이 막으면 아무래도 예 구멍 생깁니다. 또 B에서 올 수밖에 없죠. 계단 찌르니까. 그래서 센터 쪽으로 나왔는데 이걸 끊느냐가 또 이제 센터 먼저. 아 올라가고요. 네. 어 김상희 선수가. 신승주 소리 아니 아직 예 10호 존에서 어 잡히네요. 억가고 예, 센터 잡혀도 밀어야죠 이럴 때는. 예 근데 방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갑니까 김경원 선수가 얼마만큼 센터에서 좀 자 유승규 선수가 지금 뒤쪽에서 바라보고 유승규 있고요. 유승규 선수가 지금 바라보는 쪽이 신승주 선수의 지금 이 포지션이거든요. 네. 이 포지션은 네. 알고 있으면서 아 나가면 안 되죠. 잡혔어요. 저 포지션이 정말 좋은 자리인 게 저 포지션은 끝까지 참는 작업 그쵸, 필수를 그쵸. 많이 올릴 수 있는 자리예요. 저 참을성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조급한 거죠. 예. 일단 한 명 한 명 나가 떨어지니까 지금 혁신하는 마음에 이제 지금 나갔다가 설 됐고요. 네, 당한 거죠. 자 결과적으로 참지 못했고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2대 2. 멍멍이 머리 내밀었다가는 바로 오! 이렇게 어떻게 이게 총 소리 한 두 번 정도 났거든요. 아니 양쪽을 다 봤나요? 아니 김강민, 김경원 선수가 하나씩 지금 잡아냈는데 아, 풀뱅이라도 하나 터졌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죠? 해체됐습니다. 네, 이렇게 잘 썼. 해체됐어요. 좀 어이없다는 네. 표정인데요 지금? 사실은 지금은 오히려 EM 클랜 입장에서는 야. 지키면 되는 거였는데 아니 거의 핵 수준으로 들어갔어요 총이 지금은. 아 참네. 근데 뭐 사실상 그 빗사이트에 10호를 셋업을 한 이후에 지금 이앤클랜에 남아있던 선수들의 그 포지션이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통 이제 셋업이 된 이후에는 홀 안에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도어에 하나 붙어있는 게 정석인데 지금은 홀 안에 두 명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뭐 보관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한 명이야 죽을 수 있지만 두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죽는다는 거는 이게 그 나머지 두 명의 선수들 유승규 선수 한 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명이 약간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거죠. 9대 12로 바짝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전 라운드 내주면서 13대 8. 뭐 더스트 2라는 맵이 물론 테러 지향적인 맵이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항상 그 조건이 붙는 것이 센터와 비를 얼마나 많이 그 센터와 계단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장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테러의 그 움직임 자체가 반경 자체가 넓어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양 팀이 누클리어스가 테러를 할 때도 그렇고 EM이 지금 테러를 하고 있는 때도 그렇고 센터를 저렇게 내 집 안방 들어들듯이 아무도 체력의 소진이 없이 이렇게 계속 내놓게 내두면은 들어가는 쪽이 사실은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더스트가 사실상 데이터를 뽑아보면은 5대5 정도의 그 밸런스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렇게 테러 쪽으로 점수 확 몰아가는 경우가 양 팀의 경기 스타일이 이렇게 나왔을 때 테러 쪽에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를 너무 지금 양 팀 다 비워두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김영우가 네, 지키고 있다 하나 잡아냈고요. 자, 승기를 잡았어요. 어쩔 수 없죠. 아, 이거 좀 진짜 가능성 있다 이제 그렇죠. 빠져줘, 빠져줘, 빠져줘. 아, 조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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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도 잘했어요. 아니 머리를 잘은 잘 총도 잘 대고 쏘는데요? 머리만 잘 대고 자르는 게 아니라 총도 잘 대고 쏴! 아, 머리를 저렇게 한 이유가 있었네요. 아니, 네. 헤어스타일이 튀면 총 쏘는 것도 튑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리그에 나오는 모든 선수들이 이제 헤어스타일이 경쟁 붙겠는데요, 이거? 뭔가 막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아, 네. 아. 사실 조금 그 아, 방금은 제가 만약에 오도였으면 그 김현우 선수한테 빠지라는 얘기를 아마 그 뭐랄까 육두문자와 함께 날렸을 텐데 네네. 하나 잡고 둘 잡을 때까지는 포지션이 좋았지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김현우 선수가 언패브를 이용해서 본인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개인기로 그거를 네. 살려내네요. 자 이번 라운드는 만약에 내주게 되면 이제 매치 포인트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네. 세이브를 했어야 되는 짰죠. 좀 타이밍인데 지금 뭐 갈릴도 좀 사고 뭐 이러면서 총을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좀 뽑아낸 겁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직까지 수비수? 어허 그런데 아. 하나 더 잘려버립니다. 이런 웨이터리스가 내섰네요. 자 김상훈 선수가 마지막 마무리 15점까지 따내는 뉴클리어스 이제 단 한 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매치 포인트 뭐 이제 하나만 따면 전반전에 12점이나 따놨기 때문에 16포인트를 따내면 끝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뭐 후반전에만 3포인트 왔으니까 합하면 15점이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안심되죠. 왜냐면 돈도 없거든요. EM이. 그러니까 뭐 본인이 아주 아 그쵸 사실 이제는 이제 바로 나가자. 역전이 나오기는 사실상 뭐 작은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근데 뭐 그 국제대회에서 그런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운경을 하나 끊어내고요. 자, 빗세트 쪽으로! 빠르죠? 정말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야! 신승준! 아, 저렇게, 저렇게 일렬로 각도를. 네. 야. 아, 근데. 포지션이 너무 좀. 아, 근데 뭐 신승준 선수가 잘 잡았어요. 그래서 대회에서 그냥 꼬치게듯이 쫙 해버렸고요. 아, 나중에 예, 방어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아, 네, 그리고 김강민 선수에게 예 결국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16대 8의 스코어로 결국 뉴클리어스가 승리를 거두네요. 아 정말 아쉬운 것이 후반전 여섯 번째 라운드 그걸 만약에 EM 플랜이 가져갔더라면 오히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을 수 있는 분명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불행의 씨앗이었죠. 여섯 번째 라운드가 살짝 빅사이트에서 말씀드렸던 그 한 명의 선수 정도는 홀 안에 있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서로 간의 대화가 이제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선수들도 알아요. 복귀를 해보면 선수들도 아 왜 너 거기 서냐 그러니까 너라도 좀 들어가야지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 무대에서 선수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방송 무대 경험이 없는 선수들은 유승규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정보를 빨리빨리 전송해 주는데 나머지 선수들은 방송 대회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럴게요. 아 정말 EM 클럽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예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뉴클리어스 신예라고 비교적 신예의 선수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방송 경기 첫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량을 잘 보여줬습니다. 8강의 뉴클리어스가 합류합니다.